만나보겠습니다. 드디어 플라이오프 9연패를 끊었고요. 그리고 반격의 기회를 잡았습니다. 지금 기분이 어떠신가요? 일단 홈에서 1승을 가진 것에 대해서 팬들한테 그동안 원정에서 좀 아쉬운 모습 보였는데요. 일단은 첫 승이 중요한 거니까요. 일단 홈에서 1승 거둔 게 굉장히 기분 좋고 이 경기하면서 다음 경기도 준비 잘해갖고 또 연전 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마지막 1분 정도로 남기고 안양 KGC가 2점 차까지 따라 붙었을 때 이때 기분이 어떠셨나요? 글쎄요. 아이들도 일부러 하는 건 아니지만 사실 턴오버 때문에 쫓기게 됐는데 그런 점을 조금 더 보완해갖고 나올 거고요. 좀 애들한테 좀 여유 있게 좀 하라고 좀 당부하고 싶습니다. 아무래도 플레이오프 첫 시즌이고 하기 때문에 어린 선수들이 좀 턴오버가 많았는데 그런 점만 조금 더 줄인다 그러면 또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네, 오늘 후반전 여느 때의 서울 삼성과는 좀 다른 모습이었거든요.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? 글쎄요. 오늘은 중요할 때 외곽슛 좀 들어가서 그나마 좀 나아졌는데 사실 라틀리프 오버 진행했을 때 좀 고비가 있었고 태영이 선수도 파울이 좀 많이 나왔는데 그래도 선수들이 이기 전에 의지가 쉬운 득점보다는 일단 파울로 끊는다는 자체가 일단 좋았고요. 하여튼 남은 내일 모레 경기도 일단 파울에 신경 쓰지 않고 좀 적극적으로 좀 수비에 좀 임할 생각입니다. 다음 경기도 기대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예, 감사합니다. 네, 이상민 감독 만나봤습니다.